전통사랑 초대석. 네, 오늘 전통사랑 초대석에는 한국 모둠북 보존회를 이끌고 계시는 김규영 이사장님과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규영 명인 하면 우리 대한민국 타악의 거장이시고 특히나 이 모둠북을 창시하신 그런 명인이신데요. 오늘 또 이렇게 전화로 이야기 나누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고흥입니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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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입니다. 이 말이 제담이시잖아요. 네네네. 네. 제가 영광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선생님의 고향이 고흥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아니, 또, 무슨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청취자분들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굳이 필요 없는 설명을 했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네. 우리 김규영 명인은 뭐 타악의 네. 명인이시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제가 참 존경하는 게 인품도 물론 훌륭하시지만 네. 특히나 이런 사석에서 재담이 또 뛰어나시잖아요. 아유,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아, 그런데 진짜 저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네네네. 재담 같은 거 이렇게 재밌게 말씀하시는 건 타고나신 건가요? 아니면 공부를 하신 건가요? 아마 타고난 게 더 많을 겁니다. 어디 뭐 학원에서 배울 수도 없는 것이고 재담을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 선생님께서 정말 이 모둠북이나 타악 이 전통 타악 연주뿐만 아니라 정말 입담도 좋으신 분이라 제가 한번 여담으로 여쭤봤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 이번 설 명절 네네. 잘 보내셨나요? 예. 저는 잘 보냈습니다만은 아이고 전국이 코로나로 네. 많이 힘들었들 하시니까 용기들 많이 잃지 마시고 희망을 놓지 마시고 잘 버티시길 바랍니다. 네, 덕담까지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진짜 우리 선생님 말씀처럼 희망을 갖고 버티다 보면 언젠간 좋은 날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예. 네, 우리 김규영 명인 하면 뭐니 네네. 뭐니 해도 대한민국 모둠북 창시자로 알려진 타악의 명인이신데요. 사실 우리 선생님께서 모둠북을 창시하셨지만 지금은 뭐 모둠북 연주 안 하는 단체가 없고 타악 연주자라면 필수적으로 연주하는 게 또 모둠북인데 그렇죠. 어떤 네. 악기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모둠북이라는 악기는요. 말 그대로 음정이 다른 여러 개의 북을 모아놓고 연주를 한다 그래서 모둠북이라고 명명을 한 겁니다. 네, 이 여러 가지 북을 모아놨다 해서 모둠북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그 취지로 우리 선생님께서 그 모둠북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창시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아, 그거는요. 네. 그 아마 제 기억으로 89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네. 중앙국악관현악단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중앙국악관현악단에 제가 악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을 때, 네. 그 상임 지휘자님이 박보문 선생님이셨어요. 아, 네. 네, 그래서 그 이사장님이, 그 박보문 이사장님이 이 국악관현악 음악을 하는데, 타악 파트에서 치는 그 다루는 북이 너무 그 크기가 커서 막 울리기 때문에 그게 대금 필이 관파트 마이크를 타고 다 확산이 돼버려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불편함이 많으니까 한번 그 음정에 다른 여러 개의 그 북을 나누어서 제작을 한번 의뢰를 좀 해보자. 아. 그런 그 아이템을 주셔가지고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악기 제작 의뢰를 맡기게 되었죠. 네. 그래서 모둠북이라는 악기가 탄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둠북은 원래 우리나라의 네. 그 오래전부터 내려온 그런 악기는 아니네요. 그렇죠. 네네.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았죠. 그래도 지금 타악 연주자라면 필수적으로 이제 연주하는 악기잖아요. 그리고... 네, 거의 뭐 많이들 다루고 있습니다. 악기를.
그 시초, 그 뿌리가 우리 김규영 명인이신데, 네. 예, 저도 뭐 그전에 행사장이나 뭐 공연장 같은 데서 보면 네. 이 모든 북이랍시고 연주를 하는데 네. 뭔가 이 뭐 일본식 그런 느낌도 나고 복장도 뭐 전통 복장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복장을 하고 네. 연주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예, 예. 그래서 그리고 가락 자체도 우리적이지도 않고 그냥 북만 갖다 놨지 그냥 서양의 리듬 연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안타깝다 하는 생각도 했는데 우리 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안타깝기는 매 마찬가지인데요. 네. 그 한국의 전통 장단을 토대로 네. 그 모둠북이라는 악기 그 형태를 빌어서 그 장단을 재현한 거거든요. 저는 그렇죠. 근데 물론 그런 악기를 연주를 하다 보면은 서양식 드럼 연주법의 그 연주법을 채용할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건 주법을 채용한 것이지 안의 내용은 한국의 전통 장단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잠깐 그 망각을 하고 제가 연주하고 했던 그런 그 어떤 자료나 그 동영상 그 자료만 보고는 아 저런 식으로 그냥 치면은 되나 보다. 생각 없이 그런 거를 너무 막 남발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김규영 선생님의 그 모둠북 연주를 보면 그 안에 진짜 우리 장단, 우리 가락들이 잘 녹아져 있고 그래서 이 뭐 여느 명인들 뭐 이름만 되면 알만한 명인들과 그 협연도 많이 예, 하셨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진짜 그 중심에 그 뿌리 우리 가락 이게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이 타악의 길로 들어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전공이 타악이셨나요? 아 원래 저는 중앙대학교에서 그 판소리 전공을 했는데요. 네. 아버님이 그 인간문화재 제 5호로 계셨던 동초 김현수 선생님이세요. 아, 네. 아버님의 그 저 유언을 이제 받아서 판소리로 돌아가신 오정수 선생님 문화에서 네. 판소리로 공부를 하고 중앙대학교를 이제 입학을 하게 됐는데 그 마침 중앙대학교 제가 입학해서 학교를 다닐 그 시절에 타악 전공자가 없었어요. 아. 그래서 그가 관현악 합주를 해야 되는데 타악 연주자가 없다 보니까 아. 판소리 전공자는 굳이 뭐 따로 뭐 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타악 연주자로 관현악 시간에 들어가다가 본의 아니게 타악 연주가 주가 돼버리게 된 것이죠. 그 전공이 바뀌신 거잖아요. 네네 일로 치면 그렇습니다. 그 선생님 스스로 만족하셨나요 네네. 이 타악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고 네. 사랑하는 것을 좋아하듯이 네. 하다 보니까 물론 판소리가 최고입니다만은 이 타악 연주에도 아주 깊은 묘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빠져들게 됐죠. 그 스승이신 오정숙 선생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선생님은 저한테 하셨던 말씀은 그 특유의 전라도 사투리로 네. 딱 한 말씀 하셨어요. 네. 뭐라고 하셨어요? 오사하네. 소리꾼이 소리해야지 아버지 뒤로에서 소리해야지 뭐라고 자빠졌냐 이놈아. 아니 좀 안 좋아라 하셨죠. 그래도 예, 저는 뭐 소리꾼의 입장이지만 네. 그만큼 우리 김규영 명인께서는 그 어떤 고수분보다도 소리를 하셨기 때문에 이 소리 속을 잘 알고 소리꾼의 이런 성향이나 이런 것들도 잘 파악하고 그 누구보다도 장단 속을 잘 알고 이 반주를 해주시잖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같은 소리꾼 입장에서는 오히려 우리 선생님께서 전공을 바꾸신 게 참 감사하고 좋은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네, 저도 그렇게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네. 현재 예, 모둠북 보존회를 이끌고 계시고 크고 작은 공연에서 또 연주자로
또 예술 감독으로 다양한 활동을 또 펼쳐오고 계십니다. 사실 지난해는 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많은 공연을 하진 못하셨잖아요. 네, 그랬죠. 네, 올 한 해 또 계획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코로나가 좀 안정이 되고 백신이 좀 많이 이제 예방 접종이 이루어져서 네. 면역 체계가 이제 되면은 저희 예술인들이 무대에 이제 활동하는 것도 조금 이제 규제가 좀 풀릴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뭐 사람 자기 의지대로만 됩니까? 네. 열심히 자기 그 자리에서 때가 오기만을 또 묵묵히 기다리고 있어야죠. 네, 진짜 우리 선생님 그 성품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 종종 뵈면 항상 묵묵히 이렇게 계시다가 한 마디씩 이렇게 딱 던져주시는 거, 그리고 또 공연 중에도 이렇게 차분하게 반주를 해주시다가 네. 이 한 가락씩 탁 이렇게 맺어주시고 그럴 때 얼씨구 취임새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성품이 묻어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 끝으로 네. 우리 또 2021년 신축년 새해가 제대로 이제 밝았잖아요. 네네. 예, 어쨌든 뭐 지금 모둠북 연주를 부탁드리는 건 무리일 것 같고요. 아, 네. 네, 우리 한민족 방송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덕담을 소리로 한 대목 짧게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아, 네. 청취자분들께 아이고 갑자기 시켜서. 네, 원래 또 그래지 마시잖아요. 네. 합법이 때 일하고 한가할 때 틈 타서 떠들렁거리고 놀아오. 어이씨구. 감사합니다. 네, 이 소리가 우리 동초 김현수 선생님께서 만드신 네, 그 사철가 그 대목이죠. 네네네. 네, 네, 네. 네, 진짜 우리 선생님 말씀대로 바쁠 때 일하고 한가할 때 틈 타서 거드렁거리고 네. 놀아보자. 진짜 네. 그야말로 여유 있고 그러면서도 우보천리라고 하잖아요. 묵직하게 네. 열심히 일하는 그런 2021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전통사랑 초대석 한국 모둠북 보존회 이사장으로 계시는 김규영 탁명인과 귀한 시간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늘 건강하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늘 그 밝은 모습으로 후학들을 이끌어주시면 또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것, 우리 전통문화예술을 소리길 따라 찾아본 전통으로 소리길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곡 김규영 명인의 연주가 함께한 모둠북과 경기창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소리꾼 남상일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